진짜 감사드립니다. 데뷔하는 첫날 어머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조아씨 어떠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진영이 형께서 저희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믿고 지켜봐주시고 아무 말씀 없으신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다고 진영이 형이 처음으로 저희 어머님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그때 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고맙다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추억이라 말할 수 있는 종훈 씨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종훈 씨가 예. 어머님에게 집을 사드렸대요. 아니 야, 지금은 종훈 씨 부모님께서 남부러울 게 없으시겠어요 정말. 근데 지난 10년 넘게 저희 세 가족은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되게 집안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원래는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때까지는 이제 아파트 11층에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이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는 마냥 이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와, 또 그때 당시에도 막 까불고 또 춤추고 골반 한번 털어주고 아빠 앞에서. 그래서 단칸방에서 저희 세 식구가 늘 살았어요. 살면서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 돈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2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겠다, 이제. 집에를 갔는데 겨울이었는데 엄마 나 왔어 하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찬물로 머리를 감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찬물로 감냐?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빼야 그 전체 집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데뷔는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거의 나이가 너무 드셨고 그래서 다짐을 했어요. 모든 예능과 모든 행사와 모든 스케줄을 제발 좀 많이 잡아달라고 매니저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막 팬분들이 이제 회사에다가 너무 권위, 너무 힘들게 일을 지키는 거 아니냐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항상 밝은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깝친다는 그런 캐릭터가 막 뭐 뜨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캐릭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도 늘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떨고 늘 밝은 아이였었거든요. 그걸 예능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진짜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단칸방에 쫓아왔던 빚쟁이 분들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 해코지를 하고 저희 엄마 고막이 안 들리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왜냐면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섭고. 근데 그때 의지했던 친구가 선희 형이었는데 선희 형도 굉장히 집안 사정이 안 좋았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를 해가면서 우리 나중에 꼭 집을 해드리자. 선희 형이 먼저 할머니한테 집을 해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그래서 회사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죠. 저한테 CF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 그래서 원래는 이사를 못하는 거였는데 연습생 시간부터 합치면 10년 만에 집을 해드리고.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11층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이사한 집도 11층이더라고요. 예, 너무 잘됐습니다. 정말 기특하네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사하는 날도 우시면서 엄마는 너만 아니었으면 세상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